자, 오늘 세일러 잉크 가지고 나왔습니다. 세일러 잉크. 세일러의 시큐리 동화 시리즈 잉크 중에 네 가지 컬러가 있는데 그 중에 보석 상자라는 잉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보석 상자라는 잉크를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야, 이거 보석 상자면 오, 대박인 거 아니야? 뭔가 화려한 뭔가가 있지 않을까 하고 열어봤는데, 야, 제가 노인이 된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이 보석 상자라는 이 설화가 어떤 건지 그래서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왜냐면 잉크가 이상해요, 뭔가.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젊은 어부가 공주를 구해줬는데, 공주가 그러니까 거북이었는데 구해줬어요. 그랬는데 얘가 이제 곧 구해준 보답으로 용궁을 데려가서 극진히 대접을 했죠. 대접을 하고 나서 이제 내가 다시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보석 상자를 준 거예요. 그러면서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그래서 마을로 돌아가니까 300년이 흐른 거야. 300년이 흐르면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주변에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마을도 변해버리니까 얼마나 슬퍼요. 그런 슬픔 가운데 보석 상자를 열으니까 노인이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슬퍼요 그게. 그게 무슨 동화야, 사이코패스지 그게. 그랬는데 이런 느낌으로 제가 아 이게 그런 느낌의 잉크구나 그러고 한번 써보는 순간 야 내가 노인이 된 줄 알았어요. 왜냐면 이 잉크는 내가 쓰면서도 그 푸르른 내가 용궁에 들어가서 신나게 놀았던 그 바다의 코발트 색깔의 푸르른 바다를 한번 딱 보면서 잉크를 딱 즐겼는데 마르면서 점점 노인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글씨 톤 자체가 마음에 드는 게 마음에 안 든다 이게 아니고 잉크 자체가 쓸 때는 막 기력이 펄펄 막 넘치는 젊은이 같은데 마르고 나면 노인 같은 느낌의 바랜 컬러감이 느껴져요. 물론 연륜이라든지 그 노인의 지혜라든지 이런 게 담아져 있을 정도로 컬러감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영리한 컬러감이라는 거는 딱 보이는데 그 젊은 팔팔한 느낌이 확 쇠약해지는 그 느낌을 보는 순간 막 트라우마가 생겨요. 그 공주가 얼마나 미운지 본 적도 없는 그 공주가 밉다니까요. 그 정도로 그 노인이 되는 잉크라고 내가 생각하고 하니까 그렇게 돼버려요. 왜 이렇게 슬픈지 모르겠어요. 일단 그런 잉크입니다. 그래서 이걸 구매하신 분이 있다면 분명히 한번 즐겨보세요. 그 대신 제가 제안하는 건 세필로 즐기지 마시고요. 저도 호코로디펜 이 후대하고 M촉 써봤는데 일본 브랜드 제품의 M촉 이상으로 쓰시고요. 아니면 유럽 브랜드의 F 이상으로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은 이 컬러감이 확실히 보일 거예요. 굵은 촉이나 세필에서는 잘 안 보이던 게 MF촉이나 M촉으로 한번 쓰는 순간 그 빛바램이라는 게 살짝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잉크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되게 아련한 잉크예요. 야, 내가 왜 공주를 구해줘서 내 인생이 그렇게 됐을까? 그래서 확실히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돼.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